안녕하세요. 쇼호스트 박민입니다. 아우, 오늘은 진짜 눈도 오고 되게 진짜, 아우, 이제 진짜 좀 겨울 같다 싶더라고요. 오면서 조금 미끄럽기도 하고 좀 위태위태 하면서 오긴 했는데, 아우, 예쁘다. 막 겨울 온 것 같다. 이런 얘기 하면서 왔거든요. 아우, 지금 오늘 2시에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, 지금 딱 이제 점심 먹고 조금 이제 나른하고 좀 졸릴 시간인 것 같아요. 오늘은 조금 새해 계획을 조금 도와드리려는 그런 방송을 하려고 하는, 아니, 그, 한 시간 동안 그렇게 할 건데, 사실 새해 첫 방송 때 우리가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눴잖아요. 뭐 새해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, 그때 핵심은 어쨌든 건강이 최고다. 건강,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여자들은 특히나 다이어트, 그쵸? 계획 얘기하면서 건강 다이어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었는데, 그거를 조금 더 쉽게 이제 새해 계획을 조금 그 목표를 실천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오늘 한 시간 동안 도와드릴 건데요. 일단 브랜드부터 좀 저희가 보여드릴게요.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강, 눈 건강, 유산균, 그리고 다이어트까지 오늘 3종으로 다 챙겨드릴 건데, 아, 오늘도 꽃돼지님 들어오자마자, 네, 안녕하세요. 무궁화 감사드리고요. 오늘 저희가 그 나눴던 얘기들을 실천을 조금 도와드릴 거예요. 일단 브랜드 보시면은 여기 땡겨주세요.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다이어트, 그리고 눈 건강, 유산균까지 그 책임을 지고 있는 밀사겐이라는 브랜드예요. 얘가 밀사겐 사실 많이 안 들어보셨죠? 밀사겐이 국내 최초 밀사 전문 브랜드거든요. 천연물의 과학화를 추구하는 국내 최초 밀사 전문 브랜드로서 보시면 밀사겐은요, 그 밀사을 주요 원료로 사용해요.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, 아까부터 강조드리는 다이어트, 그리고 눈 건강, 유산균, 관심 많으시잖아요. 이 세 가지 기본적으로 밀사을 기본 원료로 하고 있거든요. 오늘 밀사이 핵심이라는 거. 꽃돼지님 지금 다이어트 제품이에요. 다이어트 제품 그리고 건강까지 오늘 책임질 수 있게. 근데 그 핵심은 오늘 밀사기랑 함께 할 거고요. 보시면 이 싹이요. 밀사기 우리가 되게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. 밀싹 뭐지? 그게 밀의 싹, 밀의 어린 싹, 보통 약 한 15cm, 20cm 정도 되는 싹을 얘기를 하는 건데, 사실 우리 새싹은 되게 막 그 싱그러운 그 생명력, 사실 싹이라는 말이 어색하진 않잖아요. 근데 이런 밀싹의 원료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5cm 정도, 밀의 어린 새싹을 부르는 말로서 밀순이라고도 한대요. 같은 말이고요. 밀싹에는 뭐 엽록소 좀 이따 많이 말씀드릴 거지만 정말 보통 채소들에 있는 그 엄청난 영양소를 얘가 싹 가지고 있어요. 그 제가 말씀드린 싹의 그 싱그러운 생명력, 진짜 어마어마한 영양소를 얘가 딱 쥐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이어트부터 건강까지 저희가 책임을 드릴 거고요. 지금 해리맘님도 오시고 많은 분들 문화 보내주고 계신데요. 밀싹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멈추나 봐요. 제가 하나씩 좀 짚어드릴게요. 왜 밀싹인가? 왜 밀싹인가?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. 보통 채소보다 어마어마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데 보시면 밀싹 분말 100g의 영양소가요. 채소의 23kg의 영양소. 이게 지금 100g이 230배의 영양소를 밀싹 분말 그 100g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. 어마어마한 영양소고, 보시면 뭐 비타민C는 감귤의 6배, 우리 그 좋다는 시금치도 그 미네랄을 얘가 밀싹이 18배를 가지고 있어요. 또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우유만큼의 칼슘.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단백질, 미네랄, 비타민, 식이섬유 등등등 진짜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기초 영양소를 보통의 채소, 우리가 좋다는 그 채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. 지금 채팅창이 난리가 났어요. 오늘 막 이제 점심 드시고 많이들 들어오셨나 봐. 무궁화 너무 감사드리고요. 들어오신, 네, 밀싹. 지금 다 밀싹? 싹이라는 말은 알겠는데 밀싹 뭐지? 제가 그 우리가 좋다는 그 블루베리, 또 여러 가지 채소들, 그거의 영양소를 딱 쥐고 있는 진짜 어떻게 보면 신비로운 생명력의 그 새싹이거든요. 밀의 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계속해서 보여드리면 이 영양소들, 그래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여기 그래프만 보셔도 밀싹 우뚝 서있죠.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이 브로콜리, 양배추, 시금치. 우리 엄마들이 그렇게 애들 먹이려고 애쓰는 그 영양소들이잖아요. 영양소 많다니까 우리가 맨날 먹이려는 그것보다 밀싹이 지금 보시면 우뚝. 뭐 비타민뿐만 아니라 진짜 미네랄, 제가 말씀드린 단백질, 아미노산, 정말 여러 가지 영양소를 밀싹이 다 가지고 있고요. 이거는 밀싹에